전화 왔거든요. 아, 네. 아 지금 저기 끝나셨나? 예, 네, 훈련이 끝나셨대요. 이단 조용히 있음. 어, 박사님. 아. 예, 정환입니다. 나 지금 녹화되는 거냐? 아, 지금 녹화 안 되고 있어요. 너 녹화될 때 정말로 너 말 자꾸 그 심히 가지 마라. 그 괜히 설득을 하지 않고 방송에서 그 괜히 내가 언제 누구 만났다고 자꾸 그 독자들이 보고 내가 얼마나 욕하겠냐고. 내가 박사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. 어떻게. 나 지금 문화부 체육부 장관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. 나 이제 그만큼 됐다. 아니 박사님 한국 들어오실 때 저랑 얘기했잖아요.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니고 국회의장이었다고. 그거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 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건데. 없는 얘기지 내가 뭐 사람 거란하게 하지 말고. 이제 내가 니한테 그거 치냐고. 아 이거 사람이 잘 꾸미지 마. 저 듣다 보면 진짜 고생한다 오늘. 두시간만 잡아놓으려고 하나. 두시간 잡아놓으면 어떡해요. 못 타고 공원에 공원한테 걸려가지고 한 두시간만 딱 잡아놓고 말도 하지 말고. 아, 감독님. 아, 감독님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우리 사이에 또 그러실 거예요? 안 그러지. 여기 차인파 형님, 김용만 형님, 권호준 형님, 조태관 동생 다 있거든요. 저희 같이 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 톤이 바뀌셨네요, 갑자기. 아니, 저희 감독님, 저희 진짜 가도 돼요, 근데 이렇게. 초대하셨다고 하는데. 당연히 오셔야죠. 아이고. 근데 선생님, 저 공항에 가면 저희들도 두 시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? 아이, 그 농담이에요. 아, 그렇죠? 예, 알겠습니다. 방송에 농담이니까 나가죠. 지금 생방송입니다. 야, 그게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. 아, 내가 부담스러운데. 아유. 초대해놓고서 뭘. 감독님이 제일 유명하세요. 감독님 뭐 공항 내리자마자 우리 잡아두고 뭐 내리자마자 사진 있다고 얘기 보라고 그래놓고서 뭘. 아니야. 네, 용수 형이 지금 제 K리그 개막을 해가지고요. 재용수 지금 뭐 넥타이 오늘 상황이 안 되지. 지금 코가 턱단데 되겠나. 그렇죠. 네가 저 가서 내 이야기 좀 전달해줘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자신만만한 건 좋은데. 네. 내실을 기하라고 좀 미안합니다. 내실을 기하라고. 잘 알겠습니다, 감독님.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. 아니, 저희가 진짜 너무 고마워서요. 자그마하게 선물이라도 좀 해가려고 그러는데. 안정환이가 선물인데 그냥 오시면 돼요. 아유, 뭐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? 김치 안정환이만 데리고 오면 그게 참 아, 그럴까요? 예. 정환이 포장 잘해갈게요, 제가. 네. 하여튼 건강 챙기시고요. 시합 잘하시고 저희가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뵐게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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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, 너무 좋다. 네가 선물이지. 아, 명언이다. 네가 선물이지를 몇 번을 얘기하신다. 야. 야.